아 근데 지금 여기 네. 몇 개를 먹어봤거든요. 네. 어때요? 막 그렇게 솔직하게. 막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력할게요. 자, 여러분들 도착하였습니다. 평화시장. 짜잔.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명품 테마로드 조성공사. 가보자. 이야, 진짜 도시 전체를 내가 전세 낸 느낌이다. 아, 근데 오늘 투어 하는 맛 나네. 내 혼자 뭐 자유롭게, 띵까, 띵까, 요 아로마 똥집, 찜닭, 똥집을 잘 아는 남자. 어? 북송로 우동 돼지 불고기? 더 큰 본부, 닭똥집. 어, 여기는 조명이 예쁘네. 어, 여기 사람이 좀 많아. 어,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요쪽에는 뭐 포차골목이 이렇게 있네. 여기 아파트 단지 있고. 요 밑에 1층에 여기 뭐 중화요리집, 양꼬치집. 여기는 뭐 약간 술 한잔 하자는 그런 골목인데. 근데 여기는 똥집 거리는 아닌 것 같고. 똥집 거리는 여긴데. 여기까지야. 더 큰 본부. 일단 이 집 찜하고. 아, 여기가 똥집 본부고 여기는 더 큰 본부. 어, 라이벌이네. 어, 근데 여기 사람이 제일 많긴 하다. 사람이 많은 건 다 이유가 있거든. 저기 가자. 저희가 막 안에 조명도 제일 약간 요즘 스타일이고. 더 큰 본부로 가자. 더 큰 본부로. 렛츠고. 딴 가게도 맛있다고요? 아, 뭐 다 맛있겠지. 근데 여기 온 이유는 여기가 일단 뭐 조명이 제일 좋았어. 방송하기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 보자. 주문을 어디 보자. 모든 똥집. 튀김, 양념, 간장 다 있는 거. 아, 모든 똥집 한 개 갈까? 오케이. 모든 똥집 한 개고. 모둠은 튀김도 나오고 양념도 나오고 간장도 나오고 이렇게. 아, 얼마냐고요? 모둠 똥집 한 개 14,000원. 모둠 똥집 한 개 딱 시켜가지고 뭐 술 한 개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 딱이네.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찍어. 아 예, 찍어. 찍었어, 찍었어. 맞지?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남자 세 명이 한꺼번에 덥시네. 아, 또 우리 팬분이 또 콜라를.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여러분들, 이게 모둠입니다. 똥집, 이건 간장 튀김인 것 같아. 간장 치킨인 거. 아, 간장 똥집이구나. 어, 간장 똥집.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희한하네. 보통 난 뭘 생각했냐면 닭똥집 그 철판 볶음 약간 그런 걸 생각했거든. 튀김이네. 이건 술안주네. 어? 이야. 아, 나 서울에서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서울에서 술집에서 닭똥집을 시키잖아. 그러면 철판볶음 이런 게 나오지. 맛있어요. 인정. 야, 이건 맛도 없을 수가 없지, 이거. 어, 그렇죠. 딱 그런 거야. 이 자체가 막 엄청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와, 너무 맛있다. 이런 건 없어. 하지만 맥주를 마실 때 이거 한 개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거지. 뭐 말인지 알겠어요? 어, 먹을수록 계속 먹고 싶네.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전 개인적으로 간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간장이 이게 달짝지근해. 맛있네. 여기 오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멀리서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있으려나? 느낌이 약간 다 동네 장사야. 네, 아, 테이블에 지금 생맥 500 한 개 시켰는데 얼음잔이 나와지. 얼음잔. 와, 지렸다. 저 앞에 테이블 한 8명짜리 테이블이 한 개 있는데 사장님도 저기 앉아서 술 마시고 있어요. 사장님이 술 좋아하는 술집 망한다고요? 뭐 적당히 하겠죠. 옆에 뭐가 그리 즐겁냐고요? 아, 지금 이 식당 안에 모든 테이블 다 즐겁습니다. 저 포함.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습니다. 아, 똥집 다, 이 똥집 사장님 춤추고 있어요 지금. 아, 누님이신 것 같은데. 아, 술 먹고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있어요. 사장님이셔, 확실해. 아, 예. 아, 사장님 업되셨네. 드릴까요? 네? 드릴까요? 아니, 뭐 필요 없는데.
아, 사장님이세요? 네. 아, 아까 저기서 춤추시던데. 얘는 방해하는 거. 여기 사장님입니다. 아,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아, 아, 괜찮아요. 아, 저, 이건 제가 할게요. 아, 흔들리지 마세요. 네, 이건 제가 할게요. 마스크 벗어도 된다. 아, 왜? 아니, 괜찮아요. 아, 마스크 벗어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마스크 낄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벗어주세요. 제가 괜찮아요. 아, 나온다. 좋아. 우리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아, 근데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까 보니까 아, 저기 엄청 업되셨던데. 아, 제가 맞아요. 아,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 항상 이래요. 아, 항상 이렇다고. 항상 에브리바디. 아, 야. 어, 텐션이 아까 장난 아니시던데. 계속 앉아 있어야 되겠다. 있으면서. 네. 네, 앉아 있어도 된다. 아. 어, 사장님 보이시한 스타일이라고요? 아니야, 사장님 되게 미인분이셔. 어머. 감사합니다. 아, 웃음소리가 되게 호탕하시네요. 아, 제가요 예, 웃음소리 때문에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술집에 가서. 아, 그래서 그래서 술집에서 쫓겨나서 차리신 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는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아, 술집에 가면 문을 열고 웃어도 됩니까?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어. 사장님들은 뭔지 모르는 거야. 아. 네, 됩니다. 들어오세요. 하면서 가. 내 웃음소리 들으면 예, 돈 안 받으세요. 나가세요. 아니, 오늘 좀 세다. 리액션 너무 하시다. 아니, 나 뭐라고 세는데? 아, 리액션 좋은데요? 아, 야. 여기서 이거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8년도. 23년 됐어요. 20년 넘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렇게 오래 됐어요? 대구 최고의 똥집골목 1등 집입니다. 아, 예, 예, 예. 1등 아니고요, 1등 아니고요. 아, 그럼 계속 사장님이 운영하셨던 거예요? 네.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노코멘트. 귀속말로 해주세요. 어, 그럼 되게 어리실 때부터. 맞아요. 나는 이거 해외에 있을 때부터 맨날 봤거든.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그러시구나. 그, 오자마자 봤거든. 그래, 아까 동생이 사진 찍었단 말이야. 아, 예. 자, 여기 방송국. 여기 최고 대구 시내. 아, 대구 시내는 아니지. 대구에. 제일 유명한 똥집 튀김 판매점 1등점입니다. 아~ 똥집 본부. 더 큰 본부. 제일 커요. 저희 똥집 어때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양념 간장 튀김을 드셔봤는데 어때요? 아, 전 개인적으로 간장이 제일 맛있더라고. 간장 다 먹었잖아요. 아, 근데 맛있고 양도 되게 많네요. 네, 맞아요. 1 메뉴는 많죠. 저 그냥 이거 시킨 게 모듬이잖아요. 네, 야, 모듬에 이걸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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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지가 않아가지고. 아, 아, 언니 30대냐고 묻는데요. 어머,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리액션이 좋으시다. 1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 리액션은 그 별풍선이 터졌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 이거 잘 몰라가지고. 아, 이거 술집 이름이 뭐냐고요? 여기 그 더 큰 본부라고. 평화시장. 평화시장에 더 큰 본부인데 오면 이 사장님 볼 수 있어요. 마스크 한 번만 내려주세요. 얼굴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사장님 결혼은 하셨죠? 결혼했죠. 결혼하셨죠? 네. 네. 남편이 이거 봐도 괜찮나요? 어떻게 할까요? 자녀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 우리 자녀를 보면 안 되는데. 자녀분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6, 13살. 아, 그럼 나 알 수도 있겠는데. 아, 어, 내일 가서 물어보려고요. 집에 가서. 아, 아, 집에 가서 내일 아이고 집에 좀 이따가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아, 근데 저기 저분들은 여기 손님들이에요? 아니면 지인들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경대 외식 외식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예. 네, 거기 들어가서 그 대표님들. 아, 동기들이구나. 아, 동기들. 아, 아. 15기 동기들. 아, 15기 동기들. 아. 오늘 여기 회식하는 거예요? 아, 아, 그렇구나. 아, 그 원래 아, 저는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장님 혹시 그냥 아무 손님 테이블에나 다 앉아서 저렇게 놓나? 아무는 아니고.
아, 그래가지고 아, 깜짝 놀랐죠. 아. 이런 모임을 처음 해가지고 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모임을. 아, 이런 모임을 처음 네, 해봤다고? 처음 해, 진짜. 맨날 모이실 것 같은데. 아니, 가게 오는 손님, 우리, 제가 장사를 23년을 하다 보니까, 네. 단골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단골은, 어, 누나, 뭐, 오빠다, 이런 사람들을 억수로 많이 와. 네. 그냥 앉아, 어, 뭐, 한 잔씩 먹고 돌다 보면 술이 채. 어. 한 바퀴 수다를 하다 보면. 아, 돌아가면서 다 마시는구나. 아, 그래. 왔나? 오빠 왔어요. 언니 왔어요. 잠깐만요. 시루낭님이 179개, 와, 별풍선, 이때 리액션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도할게요. 텐션 너무 좋다. 거의 BJ급인데? 텐션 일반 사람들이 못 받아주는 텐션인데 이거. 그렇죠. 네. 신랑이 어떻게 남편분이 잘 받아주는 편인가요?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하죠. 야. 안타깝죠. 예? 네? 안타깝죠. 아니요, 되게 뭐 자유분방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네. 인생 멋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 아름답죠. 그냥 뭐 즐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일 일어나셔가지고 막 수소문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저 어제 그 영상 지워주세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전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못 지워. 즐겨요. 이거 안 지워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영원히 박제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원히 박제되고 싶어요. 박제. 박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오케이. 다시 우리 똥집 브리핑 좀 해주세요. 똥집이요? 브리핑을 해달라고? 네. 어떤 브리핑이요? 모둠 시켰는데 간장 양념 TV 나왔는데. 아, 근데 사장님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근데 오리지널 제일 좋고 후라이드 후라이드 제일 좋고 양념 간장 진짜 우리가 수제로 만들거든요. 어떤 거를 첨가하지 않고 화학 뭐 색깔이든 뭐 첨가를 하지 않고 진짜 다 만들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만들고 이것도 직접 만들고 이거는 칠성신에서 사왔지. 이거 소금은 우리가 직접 볶아요. 빡까. 아, 소금도 직접 볶아요? 네. 우리가 기성품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또 어떤 분이 누나 대구 가면 한번 놀러 갈게요 라고. 오케이 환영합니다. 웰컴. 기 빨린다. 아, 저기 지금 동기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잠깐 갔다 올게요. 예. 잘해. 곧 돌아오면 coming soon. 아니, 안 돌아오셔도 되는데. 안 돌아와요. 어지러운데. 나 술 안 먹었는데 왜 취한 것 같지, 느낌은? 야, 최근에 본 사람들 중에 텐션 제일 세다. 이거 웬만한 방송인 뺨치는데. 저 텐션으로 대구 최고의 똥집을 이룩하신 듯. 아, 뭐. 근데 솔직히 저 텐션이면 뭐 어떤 장사를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솔직히 잘해낼 수밖에 없지. 저 설마 저기 테이블에 있는 모든 여자들 다 데려오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러진 않겠지? 지금 이쪽으로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나 지금 못 보겠어. 나 지금 살짝 좀 나 지금 가고 싶다. 잠깐만 다 오는 거 같은데. 다 온다. 야, 다 온다. 아닌가? 아, 전 아니에요. 원래 홍보하러 왔어. 대륙이 앞에 가요. 안녕하세요. 텐션 장난 아니다. 야, 나가 얼굴 안 믿지. 이제 한번 비주얼이잖아. 저는 비면 비주얼이 좀 그럴까요? 괜찮다. 아, 인사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중남 팬클럽. 아, 안 오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그 누님들 지금 밖에 차에 실려가고 있어요. 누님들 막 귀 쭉쭉 빠시네. 짠! 제가 왔습니다. 술 안 먹고 자. 술 안 먹고 푹 잘 수 있겠다. 구해달라고요? 저 괜찮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해달라고요? 저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동기분들한테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 밀어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너무 많다.
시킨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밤에 심심하면 여기 오면 되겠네. 아, 뭔가 여러분들이 텐션이 필요할 때, 아, 그냥 여기 쓱 한번 들리면 되겠네. 아, 근데 대구에 텐션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네. 수염이 좀 자란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좀 올라왔네. 좀 올라왔어. 까끌까끌하네. 우리 아버지. 아, 아버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아, 예. 우리 아버지.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대 사장님. 아, 일대 사장님. 네, 일대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계속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륙님 너무 좋아요. 갔다 올게요. 아, 예, 예. 근데 졸라 신기한 게 사장님 지금 막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추한 척 하다가 지금 가서 막 손님 들어오니까 막 계산하고 막 일하고 서빙하고 막 다 해야 할 거. 정신력 대박이야. 내가 봤을 때 아까 저 사장님이랑 같이 합석해 있었던 나중에 인사 왔던 그 다른 누님분들은 좀 많이 취했어 이미. 그래가지고 아까 차에 실려갔는데 저 지금 사장님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하고 멀쩡해. 오야. 여러분들 나가자. 아, 진짜 여러분들 23년 경영. 23년 경영은 야,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좀 찍어 주세요. 응? 뭔데요? 찍는다. 시그니처 메뉴. 근데 이거 다른 테이블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로만 불러갔지. 예? 이걸 저한테 준다고요? 저 지금 배 터지는데 지금? 배 터지도 먹어 안 돼. 진다 왔습니다. 와. 다 드시고 가다 드릴게요. 드세요. 예? 다 드세요. 다 드시고 와야 되는데. 저 지금 배가 너무 부른데. 안 돼. 일단 맛만 보고 맛을 평가하라고.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몰카 한 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몰카 한 개 갈게요. 사장님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내가 먹고 그냥 맛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무턱대고 맛 없다고 계속 해볼게요. 사장님 어떻게 리액션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맛보고 맛을 보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대슐랭이라고 있거든요. 대슐랭 뭔데요? 제가 매기는 그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점수를 매겨요. 제가 이때까지 돌아다닌 맛집이 그래도 한 천 곳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몇백 수백 곳은 되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모든 맛집의 이런 리스트가 다 있어요. 점수가 다 있어요. 네. 그럼 냉정하게 판단해도 될까요? 잘 부탁합니다. 냉정하게 갑니다. 냉정해야지. 냉정하게 갑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냄새 좋다. 아, 냄새 좋은데? 찜닭이. 양념 잘했네. 와, 찜닭 그냥 작은 걸로 주지 한 마리를 또 줬네. 아, 근데 맛있는데. 나 몰카는 할 거예요. 아니, 사장님 이따 오면 무조건 맛없다고 할 거예요. 너무 먹는다고? 아, 맛없다 하긴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아, 그런가? 아, 그래? 아니. 어때요? 아.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지금 여기 몇 개를 먹어봤거든요.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력할게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일반 집에 파는 찜닭이랑 별 차이도 별로 없고 막 그렇게 막 맛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해야 되겠네요. 찜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거 뭐 레시피 직접 짜신 건가요? 네. 별로예요. 1년 전에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찜닭으로 똥집 가지고. 아, 서울 진출하려고 했어요? 별로예요. 돈 날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성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되게 기대했는데 좀 실망이네. 내가 그렇다고.
아 근데 막 이렇게 손님이 음식 맛없다 하면 뭐 이런 손님들 아 저는 항상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음식은 입맛에 맞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네 하면서 맛있었어요. 오늘 좀 작았어요. 뭐 오늘은 좀 당면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국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손님 많단 말이에요. 니처럼 그런 사람 없다고. 아, 화나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내가 왜 화를 내요? 아니요. 잠깐만요. 갔다 올게요. 저 누님은 약간 좀 강철 멘탈 같은데? 야, 어나더 레벨인데? 더 세게 해야 된다고요? 야, 이것보다 어떻게 더 세게 얘기해? 음식이 별로 맛없었다, 실망했다. 이거 먹고 나니까 이건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얼마나 더 세게 얘기해다. 젓가락을 집어 던지라. 그건 좀 오바다. 야. 젓가락 던지면 그건 시국감이야. 뭐 한 짓이야. 사장님 오면 몰카였다고 얘기를 해주자. 서울 진출이요? 물론 뭐 서울에도 맛있는 찜닭집들이 많지만 그렇게 막 밀리는 맛은 아니야, 솔직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찜닭집보다 막 훨씬 뛰어난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밀리는 맛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이 육질과 이 고기 이런 거를 다 조절할 수 있으면. 왜 이렇게 신나 있으세요? 아, 저 항상 신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음식이 맛 없다고 평가받았는데 왜 이렇게 신나세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대중적인가 맛있다 하니까. 어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 해요? 인사 말 아니에요? 인사 말 아니에요. 확실해요? 포장도 많이 가요. 포장도 많이 가나요? 네. 배달 면접도 많이 가고. 그 뭐 당 한 번 시키면 더 안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No problem. 뭐래? 뭐래? 아 이 사장님 멘탈 강하시네. 아 근데 그건 몰래 카메라고 장난친 거고. 아 근데 아 맛있어요. 수수 만드잖아 지금. 아 수수 돼요. 어차피 방금 시청자들한테 내가 사장님 이거 갔다 오자마자 제가 일부러 갔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따가 사장님 오면 난 무조건 맛없다고 얘기해보자. 그리고 사장님 반응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 해놨어. 시청자들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네. 아 근데 서울 진출한다는 거 진심이에요? 아 진짜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서울이나 제주도. 두 개. 아 근데 고기가 진짜 연했어요. 되게. 진짜 네. 맞죠. 네. 저 지금 몇 개 이미 많이 먹었는데 숨겨놨잖아. 아 그렇네. 몰랐네. 이만큼 먹었는데 숨겨놨잖아. 아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70만이 보거든요. 대륙남 방송 보고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혹시 뭔가 좀 혜택 있겠지? 그럼 뭐 어떤 거 할까? 원하는 거 뭐 찜닭 한 마리?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찜닭 먹으면 찜닭 한 마리 더 어? 찜닭 한 마리 하면 찜닭 한 마리 더 준다고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 대륙남 보고 왔다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잠깐만 이거 진짜 얘기하면 진짜 그대로 해야 돼요. 저 괜찮으시겠어요? 찜닭 원 플러스 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됐어요. 그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가 절감하면은 괜찮아. 원 플러스 원? 응, 포장 안 되고. 포장 안 되고 여기서 먹고 가는 거? 여기서 먹고 가는 거 원 플러스 원? 진짜로? 여러분들 그렇답니다. 들었죠? 여러분들 대륙남 방송 보고 왔다 하면 원 플러스 원 해준대. 안 해준다 하면 이러면 캡처해가 와야 되는데 캡처 딱 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 영상 조만간에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그거 보여주면서 말했잖아요 이러면서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 아니, 하죠. 이거 지켜야죠 이거 가져오면 하지. 찜닭 원 플러스 원이래. 와 다 먹고 왔는데 남기면 10배.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 되지. 사람들 아니, 많이 데려와가지고 4명. 아, 4명이서 두 마리 그만 먹지. 그렇지. 4명이서 두 마리 그냥 먹지. 어렵지 않지. 우리 매니판도 보여줘요. 잠깐만, 찜닭, 야채찜닭, 이게 야채찜닭이죠? 네네. 이게 반마리가 15,000원이고 한마리가 18,000원인데 이거 18,000원짜리 한마리 이거 시키면 원 플러스 원 두 마리 나온다고? 당연하지. 여러분들 맥시멈 4명. 4명이서 두 마리 먹으러 와. 오케이. 아 이거 얼마든지 먹지. 오케이.
언제까지냐고요? 언제까지? 11월 31일까지. 아, 올해 연말까지?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지? 올, 괜찮다. 어. 오, 괜찮은데. 올해 연말까지. 어. 올해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야, 근데 원 플러스 원 힘들 것 같은데. 뭐 콜라 한 명도 아니고. 괜찮은데요? 포장 안 된다고. 오케이, 포장 안 되고 그냥 먹는 걸로. 맥시멈 4명에서. 저도 다음에 오면 원 플러스 원이에요. 오케이. 조만간 애들 데리고 온다. 모노 한 개 먹으면 모노 한 개 더. 어? 오케이. 제가 모든 메뉴 아니, 너무 지르는데 이거. 아니 모든 메뉴가 원 플러스 원이니까. 모든 메뉴를 원 플러스 원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어 똥집 이거 32,000원인데 이거 한 개 시키면 32,000원짜리 한 개 더 나온다고. 포장 안 된다고. 네 명이 그러니까, 다 먹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남기면 10배. 남기면 한 개라도. 여러분들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제 이 영상 딱 가지고 와서 그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오케이. 아, 국민 지금 끝났습니다. 우리 2년 얘기 나갔어요. 우리 2년은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망했잖아. 국가 이제는 좀 풀지도 했다. 원프로선에서 무시 중한디. 2년을 힘들었는데 지금 또 풀어준다고요? 2년은 손님이 안 와서 힘들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풀어주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아니.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북적북적 거리는 게 음식점에 북적북적 거려야 되지. 그래도 손님이 안 오는데 북적북적 거리는 거 있노. 북적북적 거려야 되지. 아, 영업 마인드가. 아. 그래, 북적북적 거리고 멋있다. 우리가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원 플러스 원. 모든 메뉴 원 플러스 원. 모든 메뉴 원 플러스 원? 포장은 아닙니다. 다 먹고 가야 됩니다. 먹개빈을 데리고 가야겠네요. 잠깐만, 여기 또 어떤 사람이 물었네. 술도 원 플러스 원이냐고. 술 X. 술 음료수 X. 술 음료수는 안 되고. 안 되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바라지 마. 이거 원 플러스 원도 그래. 이미 세. 얼마나 내가 매우 관대했어 지금. 관대하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